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가 부처님 전에 또 신령님 전에 갈구하고 구원하고 우리가 비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가 막힌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을 찾고자 하는 게 기도예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뭐 어차피 비대면 기도였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지금 뭐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신도들은 뭐 일부는 신당에 오셔서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시간들 본인들 이렇게 맞추어서 체인지를 시켜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본인들 집에서 기도시킨 지 좀 오래되거든요. 우리가 저기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거든 우리 또 신도들 신도님 아드님이 계시거든 그분은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가벽처럼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 한 칸을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 작은 상 위에 성경책하고 이렇게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한번 노트인가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본인이 공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놓더라고요. 기도방 이런 것과 똑같이 제가 신도들 보고도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허공천지 이렇게 넓은 방에서 선생님 좀 절하기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절하기가 그러면 뭐 가벼가 아니면 요즘 파티션 있잖아요 그죠? 방 한 칸에 파티션 그럼 한 두 개 치면 되겠네. 그럼 거기 쳐서 본인들이 기도하시면 되겠네. 우리가 예를 들어 신당이라는 개념이나 불당이라는 개념은 절집을 가셔도 부처님을 그냥 본인이 그냥 부처님이 계신다 할 뿐 본인이 이렇게 쳐다봐서 그 동상이잖아요. 그죠? 종교를 그 믿지 않으면 그냥 그분들이 볼 때는 부처님이 길바닥에 있어도 저분들에게는 동상이거든요.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또 그게 대해서 그냥 뭐 그렇듯이 이미지가 똑같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냥 굳이 본인들이 그렇다 하시면 작은 상의 본인들 기도하시는 염주 있으면 염주 갖다 올려놓으면 되겠네 이러거든요. 또 아니면 저는 이제 본인들 우리 신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달마를 그려주거나 안 그러면 1년 뭐 우리가 이 부적을 내가 그려주거나 이래 하는데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집에 그냥 작은 상 그래놓고 본인들이 묵주 이게 저기 염주 요거 하셔가지고요. 그 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냥 이 파티션을 하던 이래서 본인들이 108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불당이잖아요. 기도처잖아요. 우리가 곧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우리가 부처님 전에 또 신령님 전에 갈구하고 구원하고 우리가 비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가 막힌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을 찾고자 하는 게 기도다 이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그러거든요. 108배 기도를 본인들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 집에서 제가 기도를 하라 할 때는요. 요 기도를 하셔도 좋고 본인들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절에 우리가 저 스님들 동안과 하안과 들어가실 때 보면 벽 쪽으로 딱 돌아 이렇게 계셔서 벽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명상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와 똑같이 본인들이 명상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뭔가가 잘못된 거를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도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코로나가 왜 왔을까 보면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고쳐야 될 거 뭔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는 굳이 이렇게 절에 가서 우리가 절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 부처님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야 성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르시고요. 본인들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뭐 성주님 집을 지키는 지신도 우리가 성주신도 나를 보실 거고요. 또 주방을 지키는 우리가 84,000 세대주왕님도 나를 지켜보실 거거든요. 어느 집에 얼마 전에 일을 할 때 신장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의 이렇게 365일 각 기주 대주 자손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쳐다본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일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현관을 들어올 때 너희들이 이렇게 뭐 상가집을 갔다 오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밖에서 몸을 들고 들어오면서 내 집을 들어올 때 정하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잠자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침대를 쓰는데 정말 자고 일어나서 지입을조차도 털지를 않고 쏙 빠져나오는 걸 보면 저놈은 그냥 강아지구나. 그러니 밖에 나가서 강아지 대접을 받아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해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기도는 내 집에서 직접 하면 그 집에서 관여하는 어찌됐든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이 에너지가 돌잖아요. 에너지. 기도를 하자는 거는 에너지를 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를 하고 보면 본인들이 이 108배를 하시거나 기도 명상을 하시거나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명상을 할때 우리가 손을 단전에 딱 단전 밑에 배꼽 아래에 약간 이렇게 손을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다 보면 본인들이 이 손끝이 이래 발갛게 왜이 손이 딱 붉게 돌아가는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108배를 하고 나서도 그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그러면 내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나한 사람이 그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집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돌아갈까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오히려 기도를 하고 신당이 되었든 절집이 되었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말을 하면서 남의 말을 하거나 내가 아니면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거나 할 거는 이렇게 된다라면 이 기도는 해봐야 무용지물이 되더라 이거거든요. 기도는 묵은수행과 똑같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서 일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아, 내가 뭐가 잘못되었지?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집에서 하세요. 그냥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우리가 집합체처럼 모여 앉아서 생각을 몰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종교가.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탈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한꺼번에 자꾸 몰아가게 했는데 이제 각자 집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었는지, 부처님을 바로 믿었는지, 신령님을 바로 믿었는지, 순이 엄마, 영이 엄마 맞으면서 커피 한잔안 마시고, 누구말처럼 순이 엄마 잘못됐더라, 영이 엄마 잘못됐더라 험담하지 않고 우리가 본인만 딱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기도를 끝내놓고 나 혼자 이 집에서 충분히 우리 집의 에너지를 내가 응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나라는 사람의 잘못된 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스스로 묵은이 될 거고,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기도가 모든 막혔던 기운들을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래 보거든요. 저 같아도 그러면 신당 안 하고 저도 절집으로 가든지 하겠죠, 그죠?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저희 집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냥 본인 방이 크다. 그럼 가벽을 만들든 파티션을 치세요. 그리고 벽에 하는데, 뭐 어차피 부처님 내리면 우리 집도 그냥 벽이에요,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옛날 우리가 고려시대는 조선조가 있기 전에는 집 안에 전부 다 작은 부처님을 다 모셔놨다 했잖아요. 그건 역사라 다음에 얘기하고. 요 부분이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 각자 집에서 혼자 기도하라고 이 코로나가 다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하늘에서 그냥 배치시키는 거니까 다니시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내 집의 기운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러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작두 신나게 정언이었습니다.